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자마자 52분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에요, 제이셉. 배고프신 분이 안녕. 깜짝 방송 뭐지? 이번에도 또 이제 영어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Hey, 안녕하세요. 제이셉,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블라이브 켜봤어요. 저 잘했죠? 머리 다 가렸네. 머리가 제 똑같은데요? 다 가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조금 옆에 지저분해가지고 밥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식사는 하셨는지요? 예, 아르헨티나에서 탈라 헬로 알피타 보고 싶었어. 잘생겼다 또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윙크 해달라고 계신 분들 윙크 이렇게 말레이시아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저희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요. 우리 팬분들이랑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모자 이쁘죠? 조던 거예요. 조던 오늘 조던 모자에 조던 신발. 날씨가 되게 많이 쌀쌀해요. 걸어오는데 손이 시린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포토라인을 얘기하시네요. 되게 잘 나왔죠. 저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요. 인별그램에. 저제 SNS에 올렸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여기에요. 저희 회사 여기가 3번 방인가? 보컬 방에 있습니다. 아이 러브 유. 저도 아이고 저술 먹고 생긴 흑역사 때문에 우울할 때 어떡해. 세상에 이불킥 하셨구나. 아이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혀지는 법. 예. 눈썹 미남. 눈썹. 저는 지금 눈썹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자를 조금 올렸는데 동공이 굉장히 예쁜 느낌이네요. 지금 그죠? 제 브라운 아이즈여가지고 떼아모 페루.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들으시면 되잖아요. 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안녕. 존기탱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시테루 쭈꾸미.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동공의 치얼스. 15분 뒤에 수업. 아이고 이런. 아까 시험 내일부터 시험이시라고. 시험 잘 보시고요. 잘 찍으시고요. 헬로 가비.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잘 보셨어요? 저희 팬분들 중에서도 그 수험생 분들이 많으셨는데 잘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혁이. 혁이 안녕. 점심 안 먹었고요. 여기가 지금 2시 15분 그 PM이죠. 네, PM 2 o'clock. 저는 수능을 봤죠. 제가 9월 모의평가 때가 이제 33312가 나왔었는데 수능은 열심히 말아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나. 시험 기간인가요, 지금? 아예 모든 저기 학교가? 그래서 오늘 끝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구나. 성한이 형, 성한이 형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폴라로이드 받으셨. 아이고, 제거 받으셨다고. 괜찮게 잘 나왔죠? 제가 좀 소품을 좀 이용해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울할 때뭐 하냐고. 저는 뭐 우울할 때 영화를 보죠. 우울한 영화 말고요. 콘서트 때 보고 너무 잘생겨서 놀랐더라고.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생겼다고. 라면 씨가 닉네임이 라면이네요.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너구리 좋아하거든요. 불닭볶음면이랑 먹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난번에 좀 먹으면서 이제 브이라이브를 하려 했는데 제가 멀티가 잘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먹는 모습도 막 이렇게 막뭐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참 민망했어가지고 조금은 난항을 겪었던 그 기억이 있네요. 까르보 불닭을 당연히 먹어봤죠. 핑크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불닭볶음면에 마요네즈를 짜서 먹는답니다. 되게 맛있고요. 먹는 모습 좋은데라고 하시네요. 복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막 무치고 그러면 창피해요. 매운 거잘못 먹어요. 제가 그냥 매운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뜨겁고 매운 거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먹을 때 팔팔 끓인 라면을 조금 이제 선풍기 앞에서 식혀서 먹는답니다. 몰폰 중에서 유은찌님께서 몰폰 안 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걸리시면 유심칩 뺏깁니다. 안 걸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얼굴이 부었어요. 각도의 중요성이죠. 예, 각도의 중요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점. 조금 근데 사실 이실 찍고 하자면 좀 붓긴 부었어요. 제가 조금 권투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할 거, 계속 이어집니다. 제이셉의 복싱 그 레슨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할 거고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닭가슴살 많이 드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까지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그쵸, BMC는 탄수화물이랑 설탕을 끊어. 요즘에 엄청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더라고요, BMC가. 멋있습니다. 몸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몸을. 헬스를 제가 다녔었잖아요. 네. 지금은 안 다니거든요. 왜냐면 권투 하니까요. 권투를 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넘나 반대죠? 예. 네. 라디오 DJ 코기님께서, DJ 코기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DJ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나도 DJ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투 아니죠? 권투. 박싱이라고 하죠. 박싱. 롤스님께서 굉장히 반가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이셉 드라마에서 보고 싶어요.
저도 드라마에서 브라운관을 통해서 혹은 스크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참 굳득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서 그 조금은 아니고 아무튼 어떻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모든 게 하고 싶잖아요. 모든 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 아랫입술 매력적인가요? 괜찮아요? 도톰하죠? 연기 천재에 나타난다 벌써. 제가 근데 사실은 제가 멍석을 깔아주면 잘 못해요. 근데 레드카펫을 깔아주시면 열심히 할 의향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연기 공부 중은 아니고요. 연기 많은 배우님들 연기하시는 걸 너무 보고 싶죠. 보고 있죠. 너무 멋있게. 모자 벗은 거 보고 모자 벗은 거요? 모자를 벗으면 아이고 조금 예예 요런 느낌이어서 예 아무튼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모자 벗은 거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재벌 역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저는 마초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마초 귀엽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드라마를 제가 보는 게 있죠. 제가 드라마를 어떤 걸 보냐면요, 왕좌의 게임을 엄청 잘 보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왕좌의 게임 지금 시즌 1 뗐거든요. 시즌 2 지금 2화째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배우상이에요? 오, 진짜. 아 카드클립에서 그 납득씨 납득이 선배님 연기를 잘 봤다고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거보다 더 잘하는데 대사를 좀 까먹는 바람에 잘 하지 못했어요 원래 그거보다는 예, 더 잘할 수 있어요 아 학교 가신다고 영영님께서 영영 학교를 가신다고 아 지금 근데 학교를 가시나요? 지금 2시 20분인데 지금 학교를 가세요? 시험 기간이면 끝날 시간 아닌가요, 지금? 멤버들 빼고 회사에서 가장 친한 연예인 누군가요? 저는 이제 뭐 저기 이제 에이젝스 중2 조중이랑 친하거든요. 조중이랑 여러분들 조중이라고 있어요. 저기 에이젝스 막내, 에이젝스 선배님들에서 이제 새 멤버로 들어가는 이제 중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친하죠. 요즘에 근데 안본지꽤 됐어요. 왜냐면 연락을 해도 잘 이렇게 잡수시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하면은 잘 잡수시는 바람에 조금 이제 만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래도 친해요. 점심 뀨님 이제 점심 안 먹었어요. 저 수능 끝나고 돈가스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엄마랑 어머니랑 우리 연녀사님이랑 갔었습니다. 오, 박지원님께서 나는야 월급 공강이지롱. 야, 잘 짜셨네요. 저거 수강 그거라고 하나요? 아무튼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수강 신청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 언제 시간표 짜는 거잘 짜셨네요. 월요일 금요 공강 금요 화수목만 나가시면은 주말 껴서 금토일 월까지 쉬고 화요일 딱 들어오면 4일 와 일주일 중에 4일을 노는 날이면 대단하신데요? 좋습니다
와, 함수미님 수업 중에요. 수업 중에. 그럼 제가 하던 말씀 못 들으시네요. 아, 그래서 아까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신 거구나. 그쵸, 이어폰을 끼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몰폰을 하게 될 시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긴팔을 입고 여기다가 이제 이어폰 해서 이렇게 해서 있으면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예. 딱 여기 이렇게 딱 빼보면 여기 이어폰이 있는 거죠. 여기서 딱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생각한 척 열심히 그네 공식 외우는 척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예, 좋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예전에 물폰을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웃음소리 재밌어요? 그런가요? 아이고, 좋은 거 가르친다.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이 꿀팁이잖아요. 얼굴 보니까 기분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제가 기분이 더 좋아요. V의 24시간을 제가 하게 하면 저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여러분들은 보다가 주무실 수도 있고 뭐 딴청 피우실 수 있는데 저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과혹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24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건 저의 마음이고 그 마음만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해 공식이 이제 중학교 때죠. 2A 분의 제곱근 해가지고 X 제곱 그거에서 AB, 2AB 막 나오는 거 그런 게 근해 공식이죠. 오, 얼굴이 제일 재밌어라고 즐거우신가요? 얼굴이 제일 재밌다고 하셨네요. 그렇게 하면서 폰을 많이 뺏겼었죠. 저희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어가지고 그 저거죠. 그 배터리를 뺏겼었죠, 저희는. 꿀보? 아, 울오빠 꿀보. 아, 나 순간 울보라고 봐서 뭐지? 잘안 웃는데? 근데 꿀보, 꿀보이스의 준말이죠, 줄임말. 꿀보이스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3분 뒤에 수업. 아이고. 3분 뒤 수업 힘내세요. 울랄라 세션 노래 선배님 노래 너무 좋아하죠. 아름다운 밤. 이게 울랄라 세션 선배님 노래 되게 좋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당연 저거죠. 체육이죠. 체육 시간. 저는 체육 시간이 들은 날이 화요일 목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목요일마다 너무 행복했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요리 잘하시는 요리를 제가 이제 잘하죠. 제가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 제가 요리에 일가견이 있죠. 제가 계란후라이 반숙을 되게 잘하거든요. 김치볶음밥 잘 만들고요. 밥을 되게 잘 짓죠. 요즘에 또 햇반이 잘 나와가지고 1분 반만 돌리면은 아주 맛있게 익더라고요. 춥죠, 여러분들. 저도 좀 춥네요. 여기 선풍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숨만 쉬어도 꿀잼인가요? 이렇게 쉬어야 꿀잼? 속눈썹 길죠, 저는. 속눈썹이 잘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속눈썹. 미세먼지 심해요. 마스크 잘 끼시고요. 숨을 좀 적당히 쉬고 다니세요. 밖에 있을 때는 숨을 적당히 쉬시면서 다니시면은 조금 먼지가 좀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네. 이것도 역시 꿀팁. 제가 꿀팁 드립니다. 네.
초밀착 요 초밀착 아 조금 모공 아 모공은 드러나지 않겠지. 속눈썹 파마 한것 같다고 나현 씨께서. 파마 아니고요, 제 자연입니다. 저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면은 이 올라가서 여기가 눈썹이 좀 보여요. 신기하죠? 꿀피부? 제가 이거를 필터를 조금 써가지고 제가 오늘 로션을 좀 많이 바르고 왔거든요. 제가 광 나는 거 좋아해서. 아 근데 입술을 안 발라가지고. 스웩 김밥 브라질님께서 스웩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워너비 속눈썹. 저희 그큰 누님이랑 작은 누님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버지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얼굴 통통해 보여. 살이 좀 올랐어요. 요즘에 잘 먹고 다녀서. 쌩얼이죠. 치원님께서 지금 쌩얼인가요? 아 완전 쌩얼. 제 태어날 때 모습이에요 지금 상태가. 그 로션만 빼면은, 선크림 아니고 그냥 로션.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저는 아빠 많이 닮았어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춥네요. 여러분들 추워서 근데 에이올로 자일리를 옮길까요? 거기는 이제 히터가 되거든요. 자리 옮길까요? 어떡하지? 조금 추운데 자리 옮. 예, 그럽시다. 따뜻하게 입자. 추우면 옮겨야지. 회사 구경. 여기가 에이홀이에요. 저희는 막 노래 부르고 했던 데 있잖아요. 여기가 에이홀. 제일 큰 홀이죠. 홀. 여러분들 온도를 제가 30도로 맞출게요. 회사 자체는 춥지 않은데 저기 보컬방은 조금 지금 보니까 춥네요. 노래를 부를 때는 좀 열이 올라서 괜찮았는데. 예, 이 홀은 영상에서 많이 봤던. 예, 따뜻해지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보고 싶으시면 지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옷 되게 입었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왠지 아세요? 이게 이제 예 푸시 맞아요. 이게 안무 영상 찍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가죽 신발 그리고 이제 여기 재질이 좀 반짝반짝거리는 요거 위에 그리고 이제 가죽 신발에 이은 가죽 바지. 그래서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되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블링블링하죠? 예 지금 좀 굉장히 블링블링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저도 몰랐는데 그냥 입고 나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나와서 보니까 밝은 데서 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다 반짝반짝거려서. 모자까지 가죽 모자 썼으면은 아주 그냥 저기 레자가 됐을 텐데 제가. 아무튼 아 좀 오늘 좀 아 얼굴이 더 반짝반짝거린다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얼굴이 태영아 너는 얼굴이 더 블링블링해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체 발광이라고 정말 좋은 단어 선택을 해주셨네요. 모델 같아.
너가 모델 같아 라고 뭐 아웃핏 좋다고 제시제이가 들어오셨어요? 아웃핏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오도방구가 뭐죠? 소쿠 멋져요. 아 오도방구가 오도바이 오도방구라고 하나요? 오도바이를? 오도방구 굉장히 좋은 단어 선택이네요. 좋습니다. 오도방구 생얼 실언가 실합니다. 선크림도 안 발랐고요. 오토바이 타요. 제가 예전에 그 뭐지? 예전 수능 끝나고 그 도미노 피자 배달 알바 한번 해봤었어요. 렌즈 안낀 거예요. 제 거고요. 도미노 피자 배달 알바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한번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그 사고가 막 엄청 큰 사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기 203동 어디야? 여기 맞는데 하다가 그냥 윙 해가지고 가가지고 앞에 저기 범퍼를 박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엄청 혼나고 이제 그랬던 그게 있어서 그때 무서워가지고 오도방구는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오도방구는 타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알바를 했었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첫날 나가서 첫날 사고를 내는 바람에 둘째 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했었어요. 하루 네, 제천에서 하루 했었어요. 그때 눈이 많이 오는 다음 날이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 제가 못하는 말이 없어요. 이거 옛날 일인데 너무 TMI 했죠. 첫날이니까 하루 했어요. 하루 해봤어요. 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그 제가 수능 끝나고 아 아르바이트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저기 그 제천에 이제 으림지라고 있는데 으림지 쪽에 거기 가게가 되게 많아요. 고깃집이 엄청 많은데 저희 집에서 되게 많이 떨어져서 저희 집에서 차로 나오면은 거기까지가 한 30분 걸리는데 제가 10시 반이 막차였는데 거기서 정류장까지 거리도 한 10분 정도 되는데 제가 거기서 10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데리러 나와주셨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데리러 나와주셔서 제가 하루 번 거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시간이 좀 빠듯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차를 놓치면 어머니가 데리러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하루하고 관뒀던 기억이 있네요. 예, TMI 대잔치인데요.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참 철없고 그랬을 때 했었어가지고 예전에 그랬었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옛날에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끝나고 저기 편의점 그 수능 끝나고 해요. 다그 이게 다 모든 일이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수능 끝나면은 사실 뭐 9시에 갔다가 12시까지만 하고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원래가 일찍 끝나서 의미가 없으니까 나오는 건데 수업 일수는 채워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밤 12시부터 9시까지 하는
그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었어요. 제천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운전면허를 바로 따서 어머니가 차를 이제 타고 다니라고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12시에 끝나서 막 놀다가, 그러니까 점심 동안 막 놀다가 이제 차를 타고 밤 12시에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잠을 자두거나 가는데, 거기가 이제 주정차 단속 구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도로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제가 되는 줄 알고 그때 이제 세워서 하루 그 번 거보다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 이것도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싶어서 그때는 바로 관두진 않았고요. 차를 이제 안 갖고 다녔었죠 그때. 그래서 굉장히 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좀 했었었어요 예전에는. 예, 네. 그쵸. 예전에는 조금 뭔가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PC방 야간 알바를 했었죠. 연습생 때 이제 들어와서 PC방 야간 알바를 했는데, 제가 그 야간 알바가 너무 좋았던 이유가 밤새도록 일,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컴퓨터 한 대를 아예 그냥 하는 동안에는 그냥 계속 게임하면서 이제 카운터 보고 이제 그랬어서 제가 되게 많이 게임을 엄청 했었어요. 그 피파 온라인을 했었거든요. 장난 아니었죠. 그때 되게 열심히 하고 거기 제가 피파를 좀 잘했었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데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저 하는 거 플레이를 뒤에서 딱 누가 이제 보시고 나랑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그분이랑 그 밤새도록 20판을 했어요. 20판 20판을 했는데 그분이 10번 이기고 제가 10번 이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판을 내자 해서 한번 딱 했는데 제가 이겨가지고 굉장한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예전에 그랬었죠. 뭐 지금은 뭐 그러지 않고 예전에 되게 막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채미장으로 넘어가죠. 그 오나나 나오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이제 채미장이라는 그 고깃집에서 점심 메뉴를 했었죠. 거기는 꽤 했어요. 그 이모님들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이모가 제가 이제 다 음식 걷어오면은 이제 주방에 이제 이모를 드리면 이모가 제가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은 이모가 저한테 이렇게 윙크를 하세요. 이모가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엄청 근데 귀엽으시게 태영아 네? 이래요. 그럼 저도 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이모는 이렇게 하세요. 되게 엄청 귀여우신 이모. 그래서 이모들 때문에 되게 오래 했었어요. 되게 재밌게 덕분에. 아무튼 뭐 옛날 옛날에 참 옛날 이야기 하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빨리 갔네요. 아무튼 옛날에는 좀 그랬었네요. 예, 마지막에 해피엔딩. 예. 그랬었죠. 썰 재밌어요. 썰이 뭐 생각이 나면은 또 이제 해드릴게요. 저 예전에 뭐 또 항상 재밌던 기억이 좀 있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네요. 제 아 맞아 제가 예전에 그 체력 그게 1400m 달리기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100명 중에 1등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에어깔창 하나 깔고 뛰었어요. 깔창 있잖아요. 깔창 그 에어깔창 그거를 뉴발란스
573 뉴발란스 573에다가 그걸 하나 깔고 1300m를 달렸는데 제가 1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정말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칼창을 안 빼고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 깔창이 스프링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아 이제 이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나. 제가 예전에 그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호주로 갔었잖아요. 호주로 갔는데 맥파이어라는 새가 있어요 호주에는. 근데 그 맥파이어가 굉장히 사납고 조금 용맹하고 좀 무서운 그런 새예요. 되게 크고 까만데 되게 무서워요. 근데 습성이 그 새의 습성이라 그래야 되네요. 뭐냐면 자기보다 빠른 생물체, 생명체가 있으면 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호주는 그 헬멧을 법적으로 엄청 저거를 해요. 왜냐면은 새가 공격을 하니까 자전거를 타면은 헬멧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헬멧에 보면은 저는 되게 호주 가서 되게 놀랐던 게 헬멧이 있으면은 여기에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막 뭘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야 저거? 뭐 저거 아니 멋인가? 저거 왜 달아놓은 거야? 굳이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좀 꼬챙이 같은 걸 왜 달아놨지 이제 싶었는데 이 모든 의문점이 풀렸던 날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저기 이제 신호를 받아야 돼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썼죠 당연히. 아 근데 아 저거 빨간불 아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태영아 달리자 해서 막 페달을 밟았어요. 근데 뭔가 뭐지? 그래서 되게 무서운 기운이 들어서 뭘까? 했는데 뭔가 푸드득푸드득 거려. 뭐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니까 맥파이어가 와서 저를 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이야 그냥 툭툭툭 했다 그러지 이게 헬멧을 제가 썼다 생각해보세요. 그 딱딱한 그거에 딱딱한 부리가 닿았을 때 이게 득득득득 엄청난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달리는데 뭐 새가 위에 뭐 여기서 막 이러고 있고 해서 안 되겠다 안 돼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일부러 넘어지고 뭐야 해서 딱 보니까 저기서 가로등 거기서 저를 탁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와 그때 너무 무서워. 제가 움직일 수 없어. 제가 딱 멈춰가지고 딱 보고 여기서 쟤랑 저랑 네 계속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쟤 내가 뭐를 하면 쟤가 또 나를 공격하겠지. 닭살은 이만큼 돋아있고 내가 어떡할까 해가지고 해서 내가 이거를 딱 이렇게 자전거 잡고 탈 수가 없잖아요. 타면 또 쫄 텐데 해가지고 요거를 옆에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새한테 쪼여봤더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꼬챙이가 새가 못 앉게 하려고 꼬챙이가 있었던 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저 그때만 생각하면은 막 소름이 엄청 돋아요. 아무튼 옛날에 새가 저를 쪼았었어요. 질 수밖에 없죠. 새가 쪼는데 저도 뭐 어떻게 쪼을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쪼는 것 뿐이죠. 그냥 무섭다 쫄아야지 쪼는 건 아니고 그냥 쪼는 거 둘 다 쪼았지만 저는 쫄았고 그 친구는 쪼았고 예. 그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랬네요. 옛날에 옛날에 그리고 아무튼 뭐 또 되게 재미난 기억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가 생각나면은 제가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웃겼던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뭐냐 오이볶음. 여러분들 아랍어로 사랑해요가 오이볶음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오이볶음. 예전에 저기 메투랑 같이 살 때 에피소드 BMC랑 에피소드 굉장히 많죠.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BMC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예전 이제 저희가 학동역에 숙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 로데오역에 저게 있어요. 그 헬스장. 그때는 저희가 PT를 받아서 몇 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졸립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은 학동에서 이제 강남구청을 가서 강남구청에서 로데오역까지는 한정거장이잖아요. 그래서 환승을 하려고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 돼서 이제 딱 탔는데 자리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앉을까 말까를 고민했죠. 왜냐면 한정거장이니까. 근데 그냥 뭐 자리가 났으니까 그냥 앉았는데 앉자마자 BMC가 자더라고요. 그 한정거장을 자는 거 보고 아 많이 피곤하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BMC가 예전에 저기 그 약을 아 뭐였지 비타민 같은 거를 비타민이었나 아무튼 뭐 그 약국에서 이제 받아야 됐어요. 감기약이었나요? 아무튼 근데 그게 한국말이 되게 서툴 때 그래서 아 그냥 뭐 다섯 알 주세요 뭐 일곱 알 주세요 근데 열 알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알 이게 되는데 이제 BMC는 하나부터 안 세고 이제 1부터 센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 10이랑 그리고 R을 합쳐서 이제 주세요 이제 했어서 어 뭐야 깜짝 놀랐죠. 뭐 하는 거야 했는데 아 이게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제 열 알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예, 그렇게 딱 이렇게 했어서 그때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아무튼 예,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BMC 그래서 같이 가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웃었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한국말에 서툴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예 그때 굉장히 많이 웃었던 예 아무튼 그랬었네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그래서 아유 저기 미국에서 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옛날에 같이 사는 그 예전에 실장님이랑 저희 같이 살았었는데 저희가 나갈 때 그 편의점 나갈 때 이제 카톡 깨톡방에다가 이제 아주 편의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와 하면 예 감사합니다 이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매트가 아, 저 편의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는데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라 해야 되는데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카톡 보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전에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었고요. 예. 아 예전에 추억이네 추억. 자서전을 예, 써보고 싶네요. 진짜 이게 재밌는 일이 예전에 되게 많았었는데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웃긴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있을 때. 사막에서 잘 살아남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사막을 꼭 가보고 싶어요. 사막에서 먹는 그 오아시스 맛이 어떨까. 진짜 가뭄의 단비겠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진감래는 이제 뭐 술집에서도 볼 수도 있죠. 고진감래가 이제 소주잔 두 잔에 맥주잔 하나만 있으면 고진감래를 맛볼 수 있지만 저는 그 고진감래도 고진감래지만 사막에서 먹는 그 고진감래 오아시스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고진감래주 존맛 하시네요. 고진감래는 이제 콜라 맛이 나죠. 콜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 넣고 소주 해서 이제 마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콜라가 이제 마지막 탁 이거 새어나오면서 먹어서 그래서 아 콜라 먹은 느낌이다 라고 이제 속이는 거죠. 우리 몸을
사막여 닮았나요? 그래요? 사막여 닮았어요? 어, 처음 빙그리님 처음 들으신다고. 처음 들으세요? 이 고정감래주가 이게 있잖아요. 그냥 콜라를 여기다가 따르고 그다음 잔에다가 섞어서 소주를 조금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맥주를 넣어서 소맥을 먹게 될 시에 그다음에 쭉 넣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잔들끼리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마지막에는 콜라가 나와요. 그래서 고생 감내다 아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낙이 콜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예전에 많이 먹었었죠. 그렇게 지금은 많이 먹지 않고요. 소사랑 소막 좋아하시는 거. 소주랑 막소라고 하네요. 막걸리랑 소주. 저는 그 안 돼 힘들어요. 아 술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하시길래 저는 얘기한 거지. 저 일부러 막 이거 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엄마한테 전화와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이제 술 얘기 그만합시다. 우리 예술 얘기합시다. 예술. 예술적인 거 얘기하자고요. 예술 뭐 이런 거 말고 예술적인 거 좀 얘기해요. 아 과제 때문에 힘드시다고 이소님께서 과제 힘내시고요. 조별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시고요. 잘 해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소님.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운동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싱 하잖아요. 박싱 원투 잽잽 훅 날리고 어퍼컷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어퍼컷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훅 나가서 훅훅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러고요. 취준생 미편수님께서 취준생인데 자소서 너무 지치네요. 아, 자기소개서 아이고 힘내세요. 너무 또 지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너무 지친다고 하시니까 나가서 저기 바람도 쐬시면서 조금 이제 경험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 지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지치지 마세요. 화이팅 하세요. 취준생 화이팅. 예. 아, 대한민국 취준생 화이팅입니다. 아, 취준생 될 생각에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지 마세요. 정면 승부하시라고요. 돌파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원하는 대학교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제 스카이 갔을 텐데 아 했으면 가는 건데 안 했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게 웃음 라면님께서 웃음 허니콤보 먹어 허니콤보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허니콤보. 네. 교촌치킨이죠. 아이고 지원님께서 저 아 이거 근데 이거를 제가 댓글을 괜히 읽어도 되려나. 아 이거 지원님 아이 제가 이거 실명을 걸어 놔 할게요. 익명으로 할게요. 아무튼 저 아무튼 박시성을 가지신 분께서
짝사랑 3년간 이제 하시다가 아 3년간 짝사랑 하시다가 휴학 하신다고 짝사랑이 힘드셨군요. 아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힘내시라는 힘내세요. 세상에 뭐 사람이 그 사람뿐입니까? 인연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인연이 맞으면 안 만나려 그래도 만나게 되는 법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저 두바이 가고 싶어요. 두바이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호날두네 가고 싶어요. 저 호날두네 집 날두 형네 한번 아, 오라고 얘기 있어가지고 아 근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계속 못 가고 있어요. 날두 형네 뭐 가가지고 주니어도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형수님도 인사드리고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게 돼서 휴학하려고 해. 눈에 보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휴학. 그쵸. 그래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 어 꿈이 배우시라고 솔솔님께서 세상에나 시상하는 게 꿈이에요. 나중에 이제 미래에서 봐요. 정말 저희 그렇게 해요. 저희 같이 좋은 역할을 가진 배우로 만나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작품 하나 하자고요. 형은 언제 아 나 진짜 짜식이 잘생겼네. 야 태형이 태형아 너 괜찮다 이렇게 언제 생각했냐고요. 아니 뭐 사실 뭐 이게 뭐 저 잘생긴 얼굴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봐주시니까 잘생겨 보일 수 있는 법. 저는 그냥 저거죠. 샤워하고 이제 머리를 이제 말리고 로션을 이제 딱 발라야 되는데 거울에 이제 습기가 차 있어서 가서 이렇게 닦습니다. 다 닦는데 잘 안 닦이죠. 닦으면 다시 또 김이 또 생기고 그럴 때 흐릿하게 딱 이렇게 보이는 그때 그 그러니까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면 또렷하게 보이면은 이상하고 흐릿하게 딱 보일 때 그냥 뭐 아 아니 나쁘진 않다 그냥 아, 반반하네 그냥 이런 느낌 예 딱 이런 느낌이지 막 이야 막 잘생겼다 야 이거 얘 대단하다 얘 괜찮다 이렇게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야 하트님 레벨 2 오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한 번만 축하해주세요. 오 해피 버스데이 아야 해피 버스데이 아야 사랑하는 아야님 해피 버스데이 아야 HBD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술 안 마. 제가 술 안 마셨어. 예, 이제 예술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예술가, 고독한 예술가였어가지고. 아, 오늘 또 생일이라고 저기 우기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늘부터 또 아무튼 생일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배터리가 지금 몇 프로였지? 아, 9%네. 아, 제가 이거를 하고 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충전기 안 갖고 왔어요. 가장 잘생겼어요? 오, 진짜요? 대박. 그렇단 말이에요? 살짝 이렇게 아시죠? 이 느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야. 아, 잘생겼다 해주시니까 좀 거기 더 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네요. 오, oh, I love it, legend. Am I a legend? It's fair, thank you. 앞머리 덮은 거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투표 한번 가겠습니다. 덥셉? 깐셉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게 저기 뭐지? 잠시만요. 어떻게, 어, 이 미역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게, 어, 아, 저희 죄송한데 투표 없던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안 되네요. 어, 덥셉, 깐셉, 뭐 깐갭, 뭐 깐셉, 뭐 깐쇼, 그다음 뭐 새우, 뭐 다 나왔네요. 깐셉, 덥셉, 여기 별로 안 덥셉, 와우, 뭐 춥셉, 뭐 다 나와요. 오늘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포기는 이제 배추 셀 때만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깐셉. 예, 지금은 좀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컨셉, 포기, 예, 뭐 백두산 봉우리 같다고 하시네요. 백두산 봉우리가 이제 백두산 봉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백두산 봉우리? 예, 네, 이제 곧 김장하니까 그때 포기하는 걸로. 그쵸, 그때 김장하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포기를 세시고요. 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될 것 같고. It's cute. Love your hair. Thank you. Is it built? 네. 오늘도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뭐 주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제 제가 그건 너무 주제넘는 행동일까요? 제가 주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를 갖고 한번 우리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배터리를 걱정해 주시네요. 근데 잠시만요. 오, 7%. 그쵸. 아니, 배터리를 그러면 제가 저거 갖고 올까요? 충전기? 아, 저는 없지만 빌려와 볼까요? 저기 잠시만요. 저 성진 누나한테 한번 빌려 볼게요. 중이세요. 잠깐 대기 여러분들. 자, 대기하세요 여러분들. 번호표를 뽑고 기대하세요. 잠시만요. 예, 네, 아무튼 저기 봐. 잠깐 대기. 대기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무튼 지금 어차피 번호표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배터리 한번 볼게요. 아, 6%! 아, 6%!
아, 6%네. 그 전에 저기 누나가 전화 끊으시겠죠? 야식 물어보시네요. 야식 요즘에 저 떡볶이 엄청 시켜 먹잖아요. 떡볶이를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로. 제가 되게 요즘에 되게 많이 먹어요. 진짜 하루에 꼭한 번은 먹어요. 예, 배터리야 존버. 존버.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영. 5%. 저거 뭐야? 무슨 떡볶이요? 어디죠? 청년다방 떡볶이? 체인점인가요? 제가 요즘에 떡볶이 도장 깨기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신전을 아직 이긴 거는 못 봤어요. 아이, 잠깐만. 누나, 조용히 하시네. 잠시만요. 아주님. 안녕. 배터리 있어. 아, 충전기 있어. 이때입니다. 안녕. 예, 아이, 준영 씨가, 에이직스 준영 씨가 마침 앞에서 또 만났는데. 예.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빌렸어요. 저 잘했죠? 저 잘했다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 배틀 빌렸잖아요. 아, 여러분들 됐어요. 청년다방 옷장 떡볶이랑 차 떡볶이도 오케이, 청년다방 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좋습니다. 오, 저 요즘에 그 밀방떡 먹었는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밀방떡 괜찮았어요. 잘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또 터키에서 그리고 스페인에서 얘기해 주시네요. 떼아모. 오, 차돌박이 떡볶이 JMT. JMT는 전마탱이라고 하죠. 옆태보 깜짝 놀랐나요? 아, 즉석 떡볶이. 아, 즉석이구나. 즉석 떡볶이. 오케이.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트라이 한번 해볼게요. 트라이. 여러분들 밀방떡 한번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밀방떡. 근데 신라면 매운 정도라고 하시거든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매워요. 아무튼 각오하고 드셔야 돼요. 저 신라면 영단계가 신라면이라고 해서 신라면이 맵나? 그래서 시켰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 떡볶이 진짜 맛있겠네. 배가 고프네요, 저. 아, 예. 베라 가면은 베라가 이제 베스킨라빈스 31이죠. 그 무슨 맛이 최애라고?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 뭘것 같아요?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것.
바로 민트 초코죠. 저는 민트도 좋아하지 않고 초코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민트 초코는 되게 맛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민트 초코 먹어요. 네. 저는 뭐 치약만 난다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민트 초코 굉장히 즐겨 먹어요. 신기하죠. 애플민트? 애플민트라는 것도 있나요? 애플이랑 민트? 하지만 저는 민트 초코. 예. 거의 그러죠. 예. 네, 민초파. 네, 저 민초파 했었거든요. 어? 민초 좋아하면 마법사의 할로윈 먹어방. 민초 맛에 슈팅스타 터지는 맛이야. 그렇군요. 호호. 오, 좋습니다. 한번 저도 먹어볼게요. 뉴욕 치즈케이크. 저는 뭐 또 그러고요. 저기 뭐요? V의 팔로우 수 65만 가면 65만이요? V의 팔 아 그저 아 그렇게 되면요? 그때 가면 이제 차후에 이제 멤버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예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피부가 좋아 근데 사실 피부가 지금 좋아 보이나요? 뭐 보니까 여기 빨갛고 해서 이게 왜 빨간 거지? 왜 이러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조명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어제 술 드셨죠? 저 술 아예 안 먹었는데 요즘에 술 안 먹어요. 이건 저 술 끝 술 얘기 끝 엄마한테 전화해요. 근데 저는 근데 확실한 건 먹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안 먹었거든요. 태형 최고 맞죠? 최고죠. 술 안 먹는 거죠. 아 카드 클립의 그 영향이 굉장히 여파가 굉장히 이제 그러네요. 그쵸 어머니한테 근데 그 카드 클립이 이제 나가고 나서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어요. 사실 저기 술 많이 먹고 다니나 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아니죠 이제 했는데 귀염이라고 하시는 귀염이 1 더하기 1은 귀염이잖아요. 2 더하기 2도 귀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 곰션검도님 가르마 커엽 가르마가요? 아, 재밌네요.
이제 카르마가 어떻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모자 좀 쓸게요. 카르마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해서. 전설의 오나나 제이셉 카인히님께서 카드 인 히어의 준말이죠. 전설의 오나나 제이셉 어떤 게 오나나 때 괜찮았나요? 저 오나나 때 저거 요거 했잖아요. 요거 머리 따가지고 아시죠? 그때 예전에 그렇게 하고 이제 포마드 하고. 그리고 저기 뭐 갑자기 앉아있다 내려와가지고 막 랩하고 막 그때 그랬었죠. 정체를 밝히라고 하시네요. 정체는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더 밝힙니까? 네? 오 아니 무슨 조선시대 첫째 말고 둘째라서 방탕하게 사는 양반집 아들미 낭낭하다라고 하시네요. 조선시대 첫째 말고 둘째라서 방탕하게 그러니까 세자 책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탕하게 사는 그 둘째 그런가요? 오, 굉장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네요. 예. 아이고 뭐 저기 뭐야 예, 감사합니다. 디테일이 예, 장난. 아 개인 티저 버전 너무 좋아요. 아 개인 티저 때 그쵸. 제가 이제 그쵸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저기 뭐야 저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무슨 바 같은 데서 그 앉아 있다 갑자기 노래 나오니까 딱 튀어나와가지고 My Real Lady 왠 놀리니 이거 하는 부분이요. 감사합니다. 어 멋지다라고 해주셨는데 멋지다라고 해주신 분이 사에라라는 분이세요. 제가 히라가나를 지금 좀 읽었거든요. 사에라 사에라짱 사에라님께서 멋지다 스고이 라고 해주셨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고요. 오 흰둥이 때 그쵸. 하, 흰둥이 때 아고 장난 아니었죠. 흰둥이 때 이제 흰둥 그 돈 트리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흰 색깔. 저도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그 옷도 그렇고 그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제 최애가 돈 트리코였잖아요. 돈 트리코루. 응. 그래요. 흰둥이 사랑함 돈리콜 때 입덕했잖아. 꽤 오래되셨네요. 돈리콜 때 입덕하셨으면 세상에나. 예 라디오 작가님들 여기 보세요. DJ가 따로 업읍니다. 아 혹시 업읍니다 이거는 굉장히 옛날 실례가는데 몇 년생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업읍니다. 아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이 이렇게 업읍니다 이거를 많이 쓰시는데 업읍니다. 제이셉을 캐스팅하세요. 홍보 감사드립니다. 한 잔 안 했고요. 에이 뭘 그렇습니까? 그냥 분위기에 취하는 거죠. 에 맞아요. 어 피카부님께서 태오빠 안녕. 안녕 카부야 피카부 피카부 뭐 소리 전화
정말 문제야 야야야 야야야야야 삐까삐까뿌구. 저 지금 긴 머리인데 단발할까 고민 중이에요. 오빠 어떤 게 좋아요? 저는 묶은 머리요. 여성분들 머리 이렇게 탁 묶으면은 되게 다 이뻐 보이세요. 이뻐 보여요. 아, 뭐 또 그렇습니까? 포니테일, 예, 그쵸, 포니테일. 포니테일이 되게, 예, 멋있어요, 포니테일. 주선우선 머리끈을 찾으러 간다. 어, 화월님께서, 형님, 남자 머리는 퍼마 옮겨줘줘, 안 옮겨줘줘? 화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리는 남성분들 머리는 짧은 게 멋있죠. 네, 오빠한테 니들 머리를 왜 물어보니? 하시는. 아, 저는 근데 뭐 묶은 머리, 포니테일 머리 멋있고, 짧은 머리 멋있고, 딱 그 느낌이죠. 백발, 아우. 백발이 멋있죠. 백발 진짜 멋있죠. 지우 백발했을 때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근데 백발 해보고 싶은데 저는 저는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백발은 저는 안 어울릴 듯. 오. 라라랜드님께서 댓글 맛깔나게 읽는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오님께서 어차피 늙은 백발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시네요. 어, 카이님께서 지금 약간 복서 느낌 낭낭하네요 해주셨네요. 그리고 레드제님께서 흑발 강추 하시네요. 오, 손손님께서 얼마 전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삭발했는데라고. 오, 대단하시네요. 와, 삭발을 했어요? 대박. 오, 한번 궁금하네요. 보고 싶네요. 아직 오크블리님께서 오크블리 이 오빠 아직도 하고 있네라고 하셨어요. 오크블리님께서 오크블리님이 누구냐면은 저희 헤어 선생님 누나거든요. 헤어 누나 누님이신데 이 오빠 이거 아직도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네요. 아무튼 그래요. 어제 오크블리 누나 어제 술 드셨나 봐요. 인별 그림 보니까 오크블리 누나 뭐 구멍 흘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어, 필리핀에서 젤리안 팬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강제 술밍 아웃 맞아요. 누나 어제 술 드셨나 봐요. 오크블리 이제 오케이 블리거든요. 옥 옥블리. 억블리. 엄마는 슈퍼맨 오마님께서 어? 근데 왜 레벨이 아 다 없으시구나. 아 있으신 분들 있고 레벨이 없으신 분들도 있네. 너 처음 봤어요. 안 어? 레벨 있고 없고는 누가 판단하죠? 대박이네. 오, 솔솔님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태영이는 타고나길 연예인이다. 끼가 흘러넘쳐 라고 크크크까지 해주셨네요. 오,
감사로요. 어? 아, 제가 TMT인가요? TMT 뭐 무슨 말씀이시지? TMT인가요? 그래서 Too Much Talker군요. Too Much Talker. 예. 자, 스키니 입은 제이스 들어오셨네요. 헐, 나 왜 이제 봤지? 왜 이제 보셨어요? 이. 어, 말할 때 눈썹 자유자재신 거? 응. 어때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저는 말할 때도 그냥 눈썹이 그냥 항상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되죠. 응. 라면님은 레벨 7스. 오, 7보다 높으신 분들이 없네. 55님도 7. 오, 이쯤 되면 8이 나와야 되는데 8이 없어요. 7이 거의 만렙인가요? 만렙 찍으셨네요. 버터 리액션. 아, 무슨 버터라고 그러십니까? 저 담백하게 하잖아요. 오, 다 럭키 세븐 말랩. 해외 너무 자주 나가서 세상 구경 엄청 하겠네요. 정말 좋은 경험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너무 좋아요. 고급진 트리플 트러플 오일. 트러플이 뭐죠? 트리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트러플이라는 게 있나? 트러플 오일? 아무튼 뭐 그 오일 같다고 하시네요. 아니거든요. 애교님께서 그러게요. 아, 트러플이란 게 버섯이에요? 아, 아, 버섯이, 아, 버섯 오일 얘기하신 거. 아, 전 트리플 오일 그 트리플 크라운처럼 그걸 얘기하신 건 줄 알았네. 아, 아니구나. 아무튼 이건 앗 나의 실수. 저 오늘 계획이 둔 건 이제 뭐 이따가 좀 밥 먹어야죠. 배고파요. 노티스 미. 알아채, 나를 알아채줘. 조셀리님. 조셀리니님께서 예, 애교님께서 전북 사신다고 제발 내 말 들어달라고. 예, 애교님 전북 사시는 애교님. 아, 나중에 방송국에서 만나면 방송국에서 만나면 저희 진짜 기분 좋게 정말 행복하게 인사해요. 3시 넘었는데 밥 안 먹었어요. 저도 노티스예요. 알피타님께서. 예, 저도 알아차립니다. 아, 애교님, 애교님이 TMR을 하시네요. 김아름님이시라고. 예,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할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눈이 오면 저는 눈싸움 하고 싶은데요.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이영우님께서, 어, 이영우님도 레벨 7이네요. 아줌매 국밥 먹으라고 하시네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꽂히면은 아줌매 국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길게 지금 저 80분 동안 혼자 떠들고 있네요. 예. 눕방이요? 눕방, 죄송한데 눕방 하면 얼굴 피 쏠리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상하긴 하지만 눕방을 저 눕방을 뭐라 하나요?
눕방, 눕방이면 눕방이면 이게 눕방이죠. 눕방 이렇게 눕방. 이거 이상하잖아요. 에 이거도 어우 잘 잤다. 몇 시야? TMI 만별허심이 뭐죠? 이게 어떤 사자성어죠? 이게 만별허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무튼 해봤는데 이게 이상해요. 이상해서 제가 바로 wake up in the morning 했습니다. 잘생긴 오빠네. 분이지. 전북이면 잘생긴 오빠야네 라고 해주셨네요. 아 만발허심. 아 만발하심. 말했냐고 물어보고서 물어보소 꼭 만별했다고 말해준 거예요? 어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CCTV 보세요. 역시 제 입술이구나. CCTV 여러분들 CCTV 저기 있잖아요. 저 친구도 저를 찍고 있고 저도 저 친구를 찍고 있고. 오 애교님께서 내 거야 오빠는. 내 거야 오빠는. 오빠 내 거지롱. 전북 사시는 애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빠야. 오 애교님께서 오빠야 몇 살이고. 27짜리인데요? 20대 같대요. 저 20대예요. 저 20대니까 그러죠. 오 리스님께서 오빠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리스님도 리스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 조명 쎘어요? 에. 아 그러네요. 아 전북. 아 근데 경북이라고 그랬네. 아 전북. 아 전북. 아 전라도. 아 그러네요. 아 세상에나. 아 민망하네. 아 전북. 아 그래요. 그래요. 연습실은 겁나 큰데 연습하는 사람이 없네. 저 연습하잖아요. 네. 네. 학교 끝났어요. 네. 그래요. 엄마는 슈퍼우먼님께서 치, 내 댓글도 읽어주지. 읽었습니다. 아, 뭐 또 빛이 뭐 아 이 빛이 세다는 거구나. 아 저는 아까 뭐 했을 때 빛이 너무 세다는 얘기. 아, 요거 얘기하신 거. 진짜 제가 오늘 좀 오락가락하네요. 예. 네. 요게 근데 왜 이렇게 세지? 아, 됐다. 아, 요게 내리쬐 가지고 그런 거구나. 아. 아 제가 뭐 어떻게 혼자 노는 겁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고 있답니다 지금. 왜 머리가 없어요? 머리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머리. 소파 바꿨네요. 죄송한데 원래 있던 소파거든요.
모조리 아 그죠 힘들 때 핸드클랩 들으면서 콘서트 기억 떠올린다 짝짝짝짝짝짝 저도 콘서트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 저기 봐 유튜브라 그러죠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많이 쳐본답니다 그때 했던 것도 많이 보고 그래요 예, 또잉님께서 혼자 이렇게 80분 한거 그쵸 이제 뭐 9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 노원구 쌈짱님께서 노원구 한번 오세요. 아, 쌈짱님께서 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노원구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쌈짱님께서 저를 왜 부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뷰러 안 했죠. 예. 뷰러 안 했고, 저의 눈썹, 속눈썹. 대박 행복 사랑님께서 저기 남자 개인 브이앱을 이렇게 오래 본 적은 머리 털라고 처음이네요라고 그쵸 근데 되게 닉네임이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네요. 아, 네네네.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네요. 대박 행복 사랑이.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덕소중도 와요. 덕소에 있는 거죠? 덕소가 어디죠? 덕소가 강서에 있는 건가요? 예전에 강서에 있는 저기 강동초등학교는 갔었는데 예전에. 아, 뭐 오빠 나 싫어하나 봐. 왜 싫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면 저도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저를 싫어하면은 저는 좋아할 거예요. 왜냐? 그냥 그럴 거예요. 아, 남양주. 아, 남양주 덕수, 남양주에 있는 거구나. 괜찮네요. 아무튼 저기 아유, 뭐 저기 뭐 노원구 쌈짱님께서 노원구 한번 구경시켜드리려고요 북구 하시네요 가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예, 제가 조용히 좀 조심히 한번 갔다 올 테니까 마주치지 말자고요 쌈짱님 예, 조카들 눈썹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한결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예, 저 이제 빨리 뭐 먹으러 가려고요 맛있는 거지 먹으러 이제 갈 생각이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저기 뭐야 여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가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아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고 아무튼 오늘 저기 뭐야 여기 와주셔서 그러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하시길 저희 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조만간 만나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